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 출발 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직접 매매를 하시는 펀드 매니저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예, 회의하다가 뛰쳐나왔습니다. 네, 장 출발 전이 더 많은 일을 하시죠. 네, 네. 장전에 뭐 저희가 7시 반부터 회의를 하는데요. 그 뭐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 경기를 앞두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전에 와서 몸 풀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예, 그런 매일 아침마다 모닝 미팅을 통해서 뭐 전일 미국 시장 분석하고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공시 내용 그런 거 다 체크하면서 혹시나 뭐 저희가 생각했던 전략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와 거의 15년, 2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네. 뭐 15년 전부터. 네, 우리, 맞아요. 네, 박세영 앵커랑 많이, 제가 많이 출연했었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아주 많은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출연 감사합니다, 전무님. 네. 오늘 혹시 뭐 회의하다가 나오셨지만 네.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뭔가요? 아침에 아무래도 그 IMF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네,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5월, 6월 달쯤에는 뭐 정말 이 GDP 성장률이 이제 폭망한다. 뭐 이런 IMF 보고서가 나와서 네.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증시의 투자자들한테 많은 공포감을 준 것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 나올 때마다 IMF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 그 시점보다도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에서 1년을 앞서서 이제 되니까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 최악의 국면을 이렇게 벗어난다면 주식시장도 올해 오히려 GDP 성장률이 강하게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뭐 IMF에서 글로벌 이코노미가 올해 이제 6% 정도 성장을 한다고 네. 저는 세계 경제가 6% 우와. 성장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높은 수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이머징 마켓은 뭐 6.7% 예, 그리고 선진국이 한 5.1% 뭐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소비의 거의 뭐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뭐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6.4%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4.4% 정도, 아 3.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뭐 8%대 8.4% 정도 예상을 하고 인도가 12.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 죄송합니다. 기대치보다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네. 계속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5.1에서 5.4 그리고 이번에 6%. 그래서 항상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아 조금 빠지는지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네.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수정치 전망이 바뀌고 있어서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회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아지길래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걸까요?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걸까요? 그런 섹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뭐 주식시장이 다 답을 줬거든요. 예. 작년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우리 오프라인 미팅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또 줌 미팅을 좀 했었는데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네. 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서로 가서 모여서 또 회의를 1시간 반 할 걸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들 뭐 1시간, 2시간씩 우리가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그동안에 미국의 생산성이 한 10년 동안에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데 아웃풋은 별로 안 떨어진 거였죠. 효율성이 더 좋아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이 좋아지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더니 괜찮네.
그런 것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의 업종들이 성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지금도 좀 전에 이제 미국 시장 전일 뉴스를 제가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오는데 따끈따끈한 재료들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크루저 회사가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세계 넘버원이 이제 카니발 크루즈가 있고 로얄 크루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이렇게 1, 2, 3등이 있는데 7월 달부터 크루즈를 재개하겠다. 네,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또 이 컨택 기업 중에 카지노 업체가 3분기쯤에는 이제 컨퍼런스가 가장 먼저 열리는 곳이 라스베가스가 될 거다. 아, 진짜요? 네. 대표적인 피해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주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고용 지표들에서도 어떤 부분이 고용이 넣는지 보면 네. 작년에 폭망했던 그 서비스 업종에서 네, 고용이 빠르게 네.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1918년, 19년. 예, 그때도 엄청난 이제 팬데믹이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920년도에 보면 메이저리그의 관중수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보복 소비가 이연 소비가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날 건지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크루즈라든지 네. 이번에 카지노라든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네. 이런 쪽에 있어서도 빠르게 지금 회복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면 세계 경제 전망에 이런 5%, 6%의 성장이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제조업 지표는 워낙 좋은데 서비스업 지표가 국가별로 온도차가 네.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점차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네.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다 주사를 맞고 집단 면역이 생겨야 네.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지금 백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바이든 정부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미국 전 국민을 다 집단 면역 체계로 만들겠다. 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네. 중국, 우리나라? 내년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죠. 오늘은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이런 말이 있었듯이 결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중국. 예, 중국은 시진핑이 원래는 이제 10년 동안 지도자로서 하고 내년에 원래 물려줘야 돼요. 내년 10월에서 11월 정도면. 근데 지금은 재집권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 인민들이 정말 나는 우리 시진핑 정부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 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 역시도 내년에는 강력하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 회복은 빠르게 계속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동이 트고 정말 아주 깊은 터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깊었는데 좀 짧게 끝났죠. 네, 생각보다 그렇죠? 정말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전문님께서 지난해에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보셨고 워낙 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랬다가 작년 말부터 살짝 시장에 대한 신중론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IMF의 지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면서 혹시 그런 신중했던 시장관에 좀 변화가 생기셨는지 궁금한데요. 역시 우리 박세현 앵커가 참 예리한 질문을 잘 하시는데요. 네. 박 전무가 그렇게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강한 컨빅션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 말부터는 아니고요. 올해 한 두째 주 정도부터 1월 두째 주 정도부터 이제 신중론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좋은 장에 있어서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1995년 1월 13일인가 17일 날 그 유명한 영국의 200년 된 베어링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죠. 그 베어링 은행이 파산하게 된
계기는 닉 리슨이라는 한 브로커가 싱가포르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매매를 하다가 28살이었거든요. 당시에 닉 리슨이. 그 한 명의 매매로 망했어요. 200년 된 베어링 은행이 1달러에 네덜란드 은행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주식시장에 있어서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분이 최고의 이제 실력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빌황 부분이 지지난주에 마진콜을 당해서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자기 패밀리 헤지펀드인 아키고스가 거의 뭐 파산하게 된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장에. 네, 이 좋은 장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장이 좋으니까 방심을 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995년 아까 1월 달에 또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1992년까지 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있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1990년 그때까지 있었던 이 아시아 버블에 대한 후유증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장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93년 말부터 4년, 5년 초까지 시장이 다시 이제 100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장의 끝물에 그런 닉 리슨의 파산, 베어링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이렇게 너무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기존의 고객들 분들도 다 여전히 주식을 많이 채워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아, 그러세요?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네.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저희 네. 고객이 아닌 많은 투자가들한테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게 네. 올해부터는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 자금 관리를 하시면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네, 네. 올해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기회를 줄 겁니다. 또 네. 시장은 왔다 갔다 변동성을 주면서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확실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담담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전문님께 좀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가 네. 알차게 써야 돼서요. 아, 전문님의 업종과 종목 전략 얘기도 듣고 싶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뭐 금리 이슈나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나 이와 같은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데 어느 쪽을 먼저 얘기할까요? 네. 업종과 먼저 종목. 아무래도 뭐 금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네, 금리 네, 얘기를 해볼까요? 금리 얘기를 네. 먼저 해드릴게요. 네. 금리가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0.5를 찍고 작년에 돌았을 때도 아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40년 정도의 미국 국채금리의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우하향입니다. 왜 우하향하냐면 10년물 국채금리에 가장 반영이 많이 되는 두 가지 키 팩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질금리겠죠. 실질금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의 공급과 그 자금을 땡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수요. 이 실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실질금리라고 보면 되는데 네. 40년 동안 미국채 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됐다는 말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돈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보다도 돈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향 추세인데 그 하향 추세 속에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반등이 들어올 때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만큼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저의 전망보다 어떤 경제학자의 전망보다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을 보시면 돼요. 그 방향성을 보는데 이제 0.5에서 치고 돌아서면서 아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거야. IMF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네, 이... 10년물 금리는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경기가 좋았던 적이 2017년에서 18년 상반기까지도 좋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2년 반 동안 꽤 쉬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가뭄에 봄비가 오는 거예요. 예, 가뭄에 이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 저 비가 폭우로 변해서 결국은 홍수가 날 거야 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폭우 수준으로
어느 정도 홍수를 걱정해야 될 수준은 그래도 2%는 좀 넘어갔을 때 네. 걱정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네. 지금은 일단은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저는 꺾일까 봐 걱정이 돼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예. 그래서 한 2에서 2.5%까지 전망을 하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진행될 동안은 과거에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2004년부터 2005년, 6년까지 그렇게 페드가 17번의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 골디락스 장세라고 해서 엄청난 강세장이었죠. 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2016년, 17년, 18년 초까지 금리를 7번이나 올리면서 굉장히 강한 또 장세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외국인에 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면 지금 이 지수 때에서는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쳐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분들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지금 아주 컨트레어리한 이런 역발성 매매를 잘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작년 11월부터 12월 달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랠리가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이앤 홀드가 맞았었겠죠. 그런데 그때 11월 달에는 외국인이 5조 5천억을 샀을 때 어디에 광범위하게 주식을 다 샀느냐? 그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좀 70% 정도 집중했죠. 들어오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2차전지의 배터리에 대한 강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또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이 그냥 과거처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사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예. 우리 섹터가 어떤 산업 부분이 턴어라운드 하는 쪽을 보면서 들어올 거고요. 그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세계적인 탑티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는 다 우리가 전 세계의 1등이죠. 탑티어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딴 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올해 지금 이제 4월, 5월 이 실적 시즌에 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이 또 세계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의 귀환보다는 어떤 강하게 이익 모멘텀이 할지. 나오는 예. 예, 그런 섹터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종과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까요? 네. 전무님 어떤 종목이 예. 가장 포트에 많이 지금은 포진돼 있으세요? 작년에는 이제 홈런을 치는 예. 장이었거든요. 예. 네. 홈런을 치는 장이었다면 뭐 무사 만루 상황에서 번트 대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강공으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는 저는 이제 계속 짧게 이렇게 치고 히트 앤드 런 식의 네.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는 시장이 가르쳐줍니다. 작년 5월 달에 시장이 강하게 이제 반등이 돌아갔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뭘 사야 되지를 봤을 때 두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두 가지를 보면 어떤 걸 보냐면 52주 신고가를 보시면 돼요. 예, 시장은 답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52주 신고가인데 작년 5월 달에는 52주 신고가가 BBIG 종목에서 나왔던 거였죠. 예, 그러면 이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던 작년 9월 달까지 쥐고 있었던 되는 거였었고 네네.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저희는 아침 회의 때마다 항상 미국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분석하는 게 미국 시장 52주 신고가, 우리나라 시장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중국의 52주 신고가를 체크를 해요. 뭐 엄청난 꿀팁인데요, 네. 전무님.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섹터가 네.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당연히 테슬라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였던 거고, 그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가 같이 올라갔던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 예, 52주 신고가 주식 종목 중심으로 보면 아, 이 주식들이 지금 주도주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을 한번 기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기사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런 변화가 있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 바벨 전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제 약세 2달 반 동안의 조정을 겪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럼 52조 신고가가 지금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갈 때 주도주로 나설 기업들은 뭔가 네. 또 우리가 좀 바닥에서 좀 사고 싶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강하게 달리는 거와 함께 바닥에서 또 모아가는 예, 그런 식의 바벨 전략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략이 될 건데 그 밑바닥에서 돌았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바닥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를 그죠 앞으로 네. 예, 앞으로 6월 말, 그다음에 8월 말, 10월 말에 어떤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 미국 시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 예, 힌트를 주는 거죠. 예. 컨택 기업들이구나. 컨택 기업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컨택주, 예. 피해주들이었던 그 맞습니다.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래 쭉 한번 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보면 뭐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년 코로나 피해주였던 작년 네. 요맘때 가장 피해주였던 그런 주식들이 올해 뭐 9월, 올해 연말 되면 다 52주 신고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네. 예, 다양화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 차원에서 저 종목들 중에 제일 수익률이 올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그거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항상 주식은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 뭐 시나리오를 다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과도하게 1월 말에 오버슈팅하고 딱 11주 쉬었거든요. 지난 8월 달에도 오버슈팅하고 나서 9월, 10월 말까지 11주 쉬고 딱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지금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제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고 제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전략을 또 수정을 하면서 올해는 조금 짧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전문님과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예. 지금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익이 9.3조 원. 예상치 정도 나온 거죠? 예, 추정치 예. 상회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예, 1분기 영업이익이 9.3조, 전년비 44% 늘었고 매출은 65조 원으로 전년비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증권사에서 봤던 예상치 상단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항상 제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을 도대체 얼마를 낼지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작년 QOQ랑 YOY도 중요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얼마인가? 그냥 뭐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8조 6천억 정도가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펀드 매니저들 쪽에서는 저희가 8조 9천억에서 9조 1천억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9조 3천억이 나왔으니까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도 삼성전자 그동안 계속 썼나 봐요. 네.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실적이 올해 내년까지 계속 이제 뭐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또 기대치를 또 약간 웃도는 네.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대 뭐 8만 5천 원 미만에서는 언제든지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빨랫줄 주가였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 방향성을 좀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지 기대를 좀 가졌거든요.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전망치가 나왔다면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네. 그런 기대감이 이미 1월 초까지 너무나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주식시장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은 강한데 왜 우리 시장은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또 이래 슬금슬금 밀리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로 주식을 샀다가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파는 그런 매매들이 지금 많이 우리 시장에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무겁게 가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와, 그래? 하면서 좀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에 딱 적절한 시점에 전무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